쌍꺼풀 재수술을 받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환자분입니다. 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저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이미 몇 차례 받은 수술로 눈이 별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표정도 어둡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나이가 젊으신 분의 경우 정말 저는 환자분을 대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보시면 뭐 때문에 저한테 재수술을 받기로 원했을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눈이 보시면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두껍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눈이 답답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눈 앞쪽에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빠지는 흉터가 있으면서 이 부분이 하얗다. 즉 흉터입니다. 아웃라인으로 빠지면서 하얗고 그런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 사례인데요. 보시면 앞에 있는 흉터를 많이 교정하고 아웃라인을 인아웃라인으로 교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인으로 넣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더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지금 인아웃라인을 교정하면서 저기에서는 흉터를 교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왼쪽 오른쪽 눈에 이렇게 소세지처럼 블록 나오면서 삐뚤빼뚤한 거, 즉 눈을 뜰 때 이런 원인은요, 이 부분이 눈을 뜰 때 안쪽으로 들어가는 기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눈 수술은 눈을 떴다가 말다 하면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코 수술과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즉 기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이 눈에 옆모습입니다. 이렇게 복잡합니다. 눈의 옆모습 보시면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눈을 뜰 때 이게 끌려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근육도 두 갈래로 갈라져 있죠. 근육의 근막이 또 앞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지방막이 두층으로 되어 있고 이제 눈뼈, 눈꺼풀이 되겠죠.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보기가 어렵고 그만큼 눈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어야지 좋은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아웃라인 쌍꺼풀을 이 부분 흉터를 없애고 좀 좌우폭이 긴 인아웃라인으로 교정을 했는데요. 눈이 좀 더 커 보이고 그 다음에 검은 눈동자가 커 보이도록 교정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눈 앞쪽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수술의 가장 핵심이죠. 제가 사례를 한번 보시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눈 앞쪽에 이 부분이 지금 코뼈가 있고 눈 앞쪽에 인대가 있고 눈꺼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열부의 피부가 없습니다. 뼈에 살이 붙어있는 꼴입니다. 거의. 물론 눈 안에 뭐 얇은 근육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절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피부에 있는 근육 섬유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를 하면 조금씩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재생되는 과정에서 쪼그라들기 때문에 절개를 하고 날수록 점점 아웃라인이 되고 더 흉터가 많이 났게 됩니다. 두 번, 세 번 절개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눈 앞쪽에 아웃라인 흉터를 고치려고 시도를 했다가 또 망친 경우인데요. 우리가 손을 다치게 되면 피부 결손이 생겼다든가 하면 낫는 과정에서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건 그 세포와 세포 옆에 있는 그런 간단한 근육 섬유질이 있어서 쪼그라들면서 상처가 빨리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메꿔지지 않겠습니까?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처는 절개를 하게 되면 쪼그라들면서 지금 이 부분이 쪼그라들면 이렇게 해서 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아웃라인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절개를 또 하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이쪽으로 방해해서 좀 피부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 자체가 안쪽으로 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접히 들어가면 이렇게 두껍고 절개선이 외부로 보이는 부분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접히게 돼서 좌우폭이 긴 인아웃라인이 되고요. 또 흉터도 접혀 들어갑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요. 보시면 이 피부가 이 부분을 덮을 수 있게 규정해서 음영이 만들게 됩니다. 즉 여기는 이렇게 평평해 보이지만 이것과 이거 평평하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이게 바깥쪽 피부가 안쪽 피부를 살짝 덮어서 음영이 만들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아웃라인 흉터가 많은 두꺼운 쌍꺼풀을 가진 분들이 왔을 때 내 눈을 고쳐주세요, 쌍꺼풀을 얇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거는 결국 눈 앞쪽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면 눈 앞쪽부터 이렇게 두껍게 아웃라인으로 나가는데
가운데 바깥쪽을 얇게 하면 뭐합니까? 더 부자연스러운 눈이 됩니다. 그래서 앞쪽부터 얇게 하려면 눈 앞쪽에 있는 흉터를 제거하고 이 아웃라인을 있는 라인으로 최대한 바꿔야 되는 것이 바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20년간 눈 수술을 하면서 저만의 핵심 노하우를 연구하고 그런 부분으로 요즘도 많은 환자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희문 성형외과가 많이 알려지고 유명하려면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 매진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 그런 특별한 기술이 이렇게 앞뒤 흉터가 있는 아웃라인 쌍꺼풀을 개선하고 고치는 그런 수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어려운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